도시와 감염병 연관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연관이 있죠. 코로나19의 경우도 확산세가 지속되자 세계 각국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국가 또 도시 봉쇄령이었는데요. 그래서 여름 특집으로 준비한 도시와 감염병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투데이 하디슈 인터뷰 한국 도시행정학 회장으로도 활동하시는 인천대학교 서종국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자, 서종국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네, 일주일 잘 보냈습니다. 네. 그나저나 지난주에 그 조선의 그 화장실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었잖아요. 예, 예. 근데 교수님, 그 예. 도시 봉쇄령만이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조선시대나 중대봉건 같은 경우 많은 배려가 없을 때는 굉장히 아주 손쉬운 수단으로서 그런 것들을 했고 또 뭐 오늘날 앞서도 얘기하셨듯이 다른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감염병 뭐 저는 방역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감염병 차단의 본질이 도시 봉쇄는 아니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근본적으로 교류가 핵심이라고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그 존재 의미를 어떻게 보면 감염병에 항복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 이제 교류, 접촉, 이게 확산을 막는 방법은 통제의 이제 본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감염 경로를 잘 파악을 하고 행동, 접촉 그러니까 경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건데. 이건 이제 실질적인 봉쇄 없이도 가능하고 최근에 이제 인터넷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고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뭐랄까 이 과거에 비교하는 그 봉쇄보다는 이런 방법이 낫고 또 실질적으로 봉쇄가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 도시에서 솔직히 뭐 도시에서 봉쇄하면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 우리 자유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사회에서는 그게 거의 뭐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상징적인 의미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대신 때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게 아까 말한 그 아주 단순한 손쉬운 통제보다는 그 봉쇄보다는 이게 또 오히려 감염병이 도시의 그 효과적인 새로운 통제 방법을 고안하게 하는 어떤 그러면서도 시민의 불편을 좀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도시의 교류 방법을 제시하는 나름대로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앞서 얘기한 대로 다중업소의 QR코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은택 그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이 봉쇄 효과보다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 인구가 밀집된 도시의 위생 환경이 좋지 못할수록 그 감염병의 확산세는 뭐 늘 수밖에 없는 건데. 네, 네. 그래서 1800년대 후반 대한제국 시기에 우리도 도시 그 개조 사업을 실시를 했었다고요. 우리나라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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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최근에 그 논문 학자들이 이제 계속 규명을 하고 있는데 1896년에 한성에 이제 대개조 사업을 했어요. 지난주에 살짝 얘기했듯이 그 조선 후기에 그 한양에 엄청나게 이제 도로변에 그 방뇨, 방변, 그다음에 분뇨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심각한 위생 문제를 제기해서 실학자들이 이제 그런 지적을 하고 정비에 나섰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당시 이제 국무총리격인 박정양, 이분이 이제 미국에 그 경험을 하고 거기 근무하면서 뭐 일부 논문에서는 이제 미국의 워싱턴 그 수도 워싱턴 DC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예, 도로를 정비를 했다. 이것이 이제 한성의 대개조 사업인데 예,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중세 봉건의 그 유럽 도시와 비슷하게 또 워싱턴 DC와 비슷하게 덕수궁 중심. 지금 이제 시청 앞 광장이죠. 예, 예. 그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선 도로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탑골 공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비를 통해서 공공 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이제 핵심적으로 그 위생 시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이제 설치한 게 이제 공중 화장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 한성 전기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차 전동, 수도 전화. 이런 근대적 인프라를 설치를 했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우리 도시계획 쪽에서는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도 될까요? 아니, 저기
해도 됩니다. 예, 저희가 그 아쉽게도 도시계획하는 그 전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예. 수모적인 또 역사가 있는데, 수모적인 역사요? 예, 최초에 이제 도시계획 그 법령이 일제시대에 만들어졌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침략시대에 이제 그게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네. 그걸 이제 우리가 규명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얘기하신 그 한성의 대개조 사업, 이게 이제 훈령으로 그 고시를 했거든요. 네. 1896년. 그래서 이걸 오히려 이제 우리가 자주적으로 대한제국의 최초의 근대 도시 계획 제도다. 또는 근대 도시 계획이다. 이렇게까지 좀 나름대로 근기를 찾는 이 도시계획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그 설명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다시 감염병으로 온다면은 공중 화장실을 많이 설치를 하고, 이제 공중 화장실을 이 설치를 했으니까 방뇨 방변 이건 이제 철저하게 금지를 아니, 했죠. 근데 저기 우리 저 교수님, 옛날에 1800년대 말도 옛날이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렇죠. 그때도 저 공중 화장실이 그렇게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없으니까. 말씀 왜 드리냐면은 제 기억에 제가 1980년대 때 저희 집에 지금 화장실에서 쓰고 있는 그런 두루마리 휴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휴지. 이런 게 1980년대 때 없었어요. 제 기억에.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신문지라든지 옛날 아니면은 얘기죠. 예, 아니면 그때 당시 저희 어머님이 옷가게 하셔 가지고 이제 그옷옷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하얀 종이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구겨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큰 일을 이렇게 본다거나 했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조선 시대 아니면 그 1800년대 말에 공중 화장실에는 도대체 휴지가 있었나? 없었겠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일부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저도 전해 들은 반대 예. 외국에 이제 그 저기 뭐그 인사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렇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미국 사람들은 화장지를 썼답니다. 아, 그때도 미국 사람들은 화장지를 썼다고요? 우리 그때부터 두루마리 그냥 화장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미제 했나 봐요, 또. 아마 그런 역사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 공중 화장실이 제가 공중 화장실이 그렇게 구한 말때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우리 서 교수님을 통해서 저번 주에 처음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공중 화장실에 그럼 뭐 다들 소변만 보는 건가? 내가 어렸을 때는 휴지도 없었는데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아, 들면서 궁금한 재밌는 얘기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 교수님하고 옛날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는데요. 예, 근데 이제 제 수준으로, 저의 수준으로 질문하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유, 뭐 예. 재밌습니다. 자, 일단 뭐,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수님. 앞으로 그 신종 전염병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예, 뭐, 다들 우리 국민들도 다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이 세계의 흐름, 우리나라도 어떻게 변모해 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지금 다 거스를 수 없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이제 교류 접촉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경제 활동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하는 방법. 이게 이제 우리가 총체적으로 은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그 경제 활동에 관한 얘기고, 조금 얘기를 좁혀서 도시계획 분야로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도시계획 쪽에서는 굉장히 큰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조금 이론적인 얘기가 될수 있는데, 네. 그동안 그 도시계획 하는 분들이 가급적 도시 공간 구조를 컴팩트하게 밀집, 그러니까 고밀 이런 식의 어떤 그 공간 구조를 이상적으로 이렇게 전제를 하고 실천하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미 이제 시가화된 지역에다가 계속해서 이제 고밀을 쌓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동 비용 이런 것들을 줄이면서 경제 활동을 할수 있다라는 전제인데, 이게 이제 오히려 이 감염병과 연결을 시키면은 오히려 접촉을 조밀조밀하게 하다 보니까 확산시키는데 바람직하지 않는 도시 공간 구조다.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분산 도시를 이제 조금 물론 1990년 중반부터 이 분산 도시의 효율성도 많이 제기하는 학자도 있고 동조하는 학자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연구하고 규명을 해야 하는 과제인데, 이 근본적으로 도시공간구조 패러다임의 변화, 이게 크게 우리는 좀 기대되는 모습. 일부에서는 정보통신혁명에 의해서 이제 이 실질적인 직접 교류 접촉 대신 다른 방법, 이제 그 물리적 접근성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되니까 오히려 일부에서는 도시가 해체된다라고도 주장합니다. 도시가 해체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여있는 곳이 없어지는 거죠.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가 살고 싶은 조용한 곳에, 경치 좋은 곳에, 공기 좋은 곳에 산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좀 이제 규명을 해야 하는 과제로 안게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규명의 과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지금 되게 드릴 말씀이 되게 많은데 예.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제가 지금 되게 제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뭐 학생들은 앞으로 학교를 갈 이유도 없고 그렇죠. 집에서 딱 컴퓨터 켜가지고 앞에 카메라에 대고 계약식 하고, 예? 예. 그리고 그럼요. 그냥 세상이 엄청나게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예, 것들을 재밌는 얘기. 제가 질문들을 다좀 적어서 다음 시간에 교수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도시행정학회장으로도 활동하시는 인천대학교 서종국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